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실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도시민들은 거의 갈 곳이 없죠. 거의 밖에 나가더라도 늘 마스크 써야지,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해야지. 정말 뭐 마음대로 떠들고 싶어도 안 되죠. 심지어 식당에 가더라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 벗을 수도 없죠. 떠들 수도 없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우리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현대인들이 왜 우리 식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몇 가지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지? 조금 본체만 약간 들어가 보고, 사실 도시농사를 이렇게 펼쳐보면, 결국은 이게 자연이죠, 자연. 이 자연에 있는 이제 식물들하고 교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도시농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사는 자연과의 교감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농업의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는데, 농산물만 생산하는 쪽에서 실제 농업 자체가 우리 일생의 모든 건강과 관련된 그 상당히 중요한 요인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좀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좀 닮아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꽃처럼 사는 건지 제가 좀 밝혀진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보는 쪽으로 해서 짧게는 한 50분, 한 5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모양입니다. 정말 하여튼 좀 보기에도 좀 흉측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게 건강한 생태계에 있을 수 있는 그 생물 종 중에 하나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명을 가진 하나의 생물체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연 생태계라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굳이 지금 인간들한테 관여를 하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식물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존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그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 모더나도 맞고, 뭐 화이자도 맞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태 백신이다. 이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면 절대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저탄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 그다음에 생태적인 가치, 건강한 생태계의 어떤 살아있음, 이런 것들을 얼만큼 더 아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우리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완전히 갇혀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갇혀서 지금 거의 지구촌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제 우리나라만큼 도시화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데, 우리는 전체 지금 인구의 지금 50%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빼더라도 거기에 지금 51%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도시 거주자들의 80%가 다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성상 흙이 없죠. 그리고 거의 뭐 혹시 밖에,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소통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림없죠. 이렇게 하면 다 장악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다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완전히 지옥철입니다, 지옥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나마 이제 아파트 있는 사람들도 거의 밖에 못 나가고 베란다 창문 열고 그냥 공기 쏘이면서 살고 있는 게 도시민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민들 이런 공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빨리 도시화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옛날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이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런 것도 없어졌죠. 애들이 이제 학교 왕따 이런 문제 생기죠. 이 환경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 뭐 환경 애들 뭐 아토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세십주농은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도시화가 만드는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참고하고 있고, 저게 지금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 전부 다 빌딩에 뭐 시멘트, 뭐 유리, 철근, 뭐 그다음에 바닥에 아스팔트, 거기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사람도 환경을 좋게 할까요, 나쁘게 할까요? 사실 우리 사람도 환경을 나쁘게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생존 자체가 우리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 숨 쉰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산소를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CO2 배출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뭘까요? 그게 전부 다 이산화탄소 지금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 CO2 배출기이기 때문에 환경을 나쁘게 하는 영향이에요. 근데 그만큼 나중에 그 CO2 흡수하고 탄소 절감시켜주고 이런 거 전부 다 식물들이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농업이거든요. 도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시에 옥상 녹화 만들어지고 도시에 공원 많이 들어가지고 주말 농장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이제 농업은 사실은 그렇죠.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농촌에서 얼마든지 먹을 거는 다 생산합니다. 도시에서는 원래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치유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우리 환경을 좋게도 하기도 하고, 소위 완전히 그냥 서울 같으면은 소위 여름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열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옥상 농화, 텃밭, 주말 농장 이런 것들이 소위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해주죠. 이게 이제 그 에코브릿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비도 거기서 이제 쉬었다 가는 거죠. 왜 이제 서울시청 옥상에 거기에 이제 옥상 놓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제비꽃도 날라오고 민들레 씨앗도 날라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녹색의 어떤 그 기본 벨트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농업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도시에서는. 그래서 원래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원적 가치 중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도시농업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또 예컨대 뭐 이렇게 그뭐 생명교육, 그러니까 부산도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어떤 유치원 같은데, 서울에 강남에 많은 유치원들 옥상에 자연학습당이 없으면 애들 그 유치원 보내질 않습니다. 그 자연학습당에서 모든 수업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식물도 다 있어서 이게 수세미야, 이게 오이야, 직접 식물을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창의성, 그다음에 인성, 사회성까지 좋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막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농업에 이제 귀중한 연구 결과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 자체가 그냥 농업이 우리 먹거리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이 도시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농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도시농업에 중요한 것은 실제 한 나라의 농업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미국의 농업이 전 세계 농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농업, 축산, 양축이 지금 한 70%가 뉴질랜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농업, 화훼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자체만 가지고 사실 선진국되기는 어렵죠. 근데 선진국 치고 농업이 후진국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식량 자급률이 적어도 40% 이상 돼야 그게 나라 대접을 받는 거지. 1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근데 우리 국민들 먹고 또안 줘도 못 보내. 그러면 아니면 뭐 10배 주든지, 그럼 달라는 데다 줘야 되겠죠. 언제든지 무기화될 수 있는 게 농업이니까, 먹거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고령화된 농업인들만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4% 8%면 도시민들이 그 농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직접 자기 상추도 길러보고 고추도 길러보고 하니까 이게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건 내가 먹어야 되겠네라는 생각도 하고, 수입 거보다 우리 것이 좋겠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도시 농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이 농업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800만 도시민들한테 농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이게 도시 농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도시로는 공간이 거의 그냥 요즘 웬만한 도시의 재생 계획에는 반드시 식물이 들어갑니다. 이 미래 도시에는 생명이 없으면 죽은 도시거든요. 그 생명은 전부 다 살아있는 식물이거든요. 전부 다 그게 농업이고, 크게 확대해 보면. 그래서 이제 농업이 완전히 도시를 만나서 새롭게 뜨고 있기,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치유까지 해가면서도 농촌에서 계속 먹거리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농업은 어떻게 하면 정말 도시민들한테 이 농업의 가치를 알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연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다 행복하고 싶죠? 그죠? 뭐나 힘들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있나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죠. 막 3, 40대에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죠. 애들도 낳아야 되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게 한 50대 중반까지 가다가 50대 중반부터는 다시 완만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웬만큼 이제 다 경제적인 독립했고 부부만 행복하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힘든 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50대 중반, 60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완만하게 가는 이제 그런 곳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연령대별로. 당신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러세요? 1위가 10대도 돈, 20대도 돈, 다 돈이래요.
50대, 60대는 이제 돈이 아니라 건강인데 2위가 돈이에요, 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여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여튼 우리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돈이 다냐. 행복을 분석해 보니까 행복이 이제 물질적인 행복이 있어요. 내 연봉이 얼마나 되지? 우리 집 몇 평짜리지? 이런 건 다 물질적인 거죠. 돈만 있으면 계산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한 3만 불 돼요. 근데 정서적인 GDP는 그렇게 안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산수유가 한 그릇 있어요. 또는 목련이 한 그릇 있어요. 그런데 겨울 내내 얘가 생장이 정지해 있고 갈색으로 있더니 3월쯤 되니까 노란 꽃눈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막 가슴 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 자연, 이게 살아있음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막 가슴 뛰는 거죠. 이 가슴 뛴 정도, 이게 클수록 정서적인 GDP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GDP가 높아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따져요. 그 나라의 도시 농부가 몇 명이 되느냐.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이 1년에 꽃을 돈을 주고 얼마나 사느냐. 이 두 가지 척도가 딱딱 들어맞아요. OECD 한 30개국의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나라 국민 소득하고 1인당 꽃 수입이랑 도시농부 참여율 해보니까 아주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도시농부가 한 8억 명이 돼요. 8억 명. 8억 명이면 지금 70억, 80억 인구 잡더라도 10% 정도는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보면 아직 한 5%, 6% 수준이에요. 이제 세계 평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농업 참여율로 본 우리 정서적인 GDP는 굉장히 낮다.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꽃수업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3만 불 정도면 1인당 1년에 꽃을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는 꽃을 사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평균을 내보니까 만 원이 채 안 돼요, 만 원이. 그래서 꽃 소비액으로 본 우리 정서적인 GDP도 굉장히 낮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자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시각이에요. 우리 농업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GDP를 끌어올리느냐 이런 쪽에 이게 사실 그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요즘 그 행복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죠. 최인실 교수님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자인데 우리 몸을 튼튼한 거, 이거 우리 하드웨어죠.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잘 뭐 섭취하면, 균형 섭취하면 되겠죠. 식물은 질소, 인산, 가리, 이 삼료수 잘 섭취하면 되겠죠. 근데 그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 맛을 결정하고 우리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마음의 3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이게 훨씬 더 우리 행복하고는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가 이게 자유, 유능감,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나는 계속 일하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거는 기계예요, 기계. 어떤 특정 공간, 제3의 공간, 나만의 아지트예요.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 가면은 거기는 계급도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고 뭐 아무때나 수다 떨 수 있고 내 영혼이 편안한 곳이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그곳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유능감인데 우리는 최고 이렇게 모멸감 느끼는 것들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무시당할 때 있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죽을 때까지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계속 공부하는 삶. 유능감. 세 번째가 이제 관계인데 우리는 혼자 못 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관계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늘 우리라는 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우울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만나야 돼. 왜냐하면 행복이 전염이 돼요. 근데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철식 선생님하고 친구면 가만히 둘이 있기만 해도 제 행복의 15%가 우리 철식 선생님한테 가요. 또 내 행복의 15% 중에 10%는 철식이 형 친구한테 가고 그 친구의 또 친구한테 5%가 가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의 삼자한테 내 행복이 5%가 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전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날 거냐? 도시농부, 주말농장 가보세요. 거기 행복 덩어리들만 다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주변이 행복이 전파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여행에 있대요, 여행. 여행이 내가 하고 싶어서 가죠. 가서 보니까 진짜 EBS 테마계획에서 보던 엄청난 관계들을 직접 눈으로 보죠. 그래서 유능감이 막 생기죠.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여행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까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이 주말농장에 가본다든지 도시농업 공장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다 자기가 원해서 이게 주말농장 운영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도시농하고 상당히 이 행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즐거움만 추구하면 이건 쾌락적 행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행동이 끝나면 다시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이제 도시농구가 상당히 민첩한 관련이 있어서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여행, 봉사활동, 산책,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행동인데 우리 농업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요. 도시농사, 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가드닝이라든지 꽃과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꽃처럼 산다 그러면 그 이제 자연처럼 산다 그러면 이 최고의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제 사는 삶이 되겠죠. 다행히 우리 사람들한테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한테는 경작 본능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우리 마을 공동체 정원 만들고 이럴 때 제가 리드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 꽃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호미만 주면 막 파리끼기 시작을 해요. 남자들 산만 줘봐요. 막 옷도 팔 거 없냐고 막 제기는 거죠. 전부 다 경작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DNA 안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법만 좀 알려주면 얼마든지 그 이후부터는 진행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상당히 머릿속에 둬야 될 것들이 이건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경작본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하여튼 흙만 밟도록 해주면 그동안 아파트에 살던 사람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도록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이제 우리의 이제 행복을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터, 본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텃밭도 지금 거의 그 이게 아주 딱딱 경지 정리된 그 형태의 지금 텃밭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아름다워야 되니까 저렇게 나무 이파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미 꽃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 텃밭의 모양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디자인이 돼서 정말 이제 사계절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는데 이름까지는 아직 못 가 있는 상태죠. 그 뭐 좀 해봤자 이런 상자 텃밭 정도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니까 여기에 고추 상추만 심나요?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메리골드 이런 걸 심어요. 메리골드 왜 메리골드를 심나요? 그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게 뱀이라든지 좀 벌레 이런 것들은 아주 극도로 그 향을 싫어해요. 멀리 도망가는 거죠. 약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인 방제가 되는 거죠. 또 흙 속에 사는 토양 선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막 뿌리를 막 가야 하는데 이 토양 선충이 이 메리골드 향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한 10년은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제 식물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메리골드라든지 또는 허브 식물들, 뭐 로즈마리, 또 뭐 세이지 같은 거, 이렇게 몸에서 이 접촉을 하면 향기가 나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주말농장에 같이 심으면은 이 먹을거리도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계절 내내 가도 향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정원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죠. 거의 우리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주말 농장인데 소위 3대가 하루 종일 행복한 공간인 거죠. 실제 3대가 이렇게 행복한 공간이 있나요? 거의 뭐 할아버지는 뭐 영화관을 가더라도 할아버지는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보고 싶죠. 근데 우리 애들은 막 마징가제 이런 거 보고 싶고, 엄마 아빠는 뭐야 무슨 로맨스물 다 틀리죠. 영화관 갈 수가 없어요. 식당에 가도 할아버지는 뭐 애들은 뭐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무슨 탕 이런 거 좋아하죠. 또 우리들은 무슨 더 이태리안 무슨 이게 소위 3대가 재밌을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텃밭에서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이렇게 국수도 삶아서 먹기도 하고 텃밭에 이렇게 상추 수확하기도 하고. 또 풀도 뽑고 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3대가 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이런 이제 주말 농장이고 텃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물들이 넘쳐나니까 적어도 1인당 한 3평, 한 5평 정도 하면 식물이 넘쳐나요. 온갖 뭐 채소 이런 종류들이. 그래서 이제 중간 걸 완전히 현장에서 이렇게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팜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절별로 한 번씩은 아주 유명한 그 셰프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요리법도 배우고 이게 도시농부들이 진짜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이런 즐거움들이 전체 가족이 모여서 이런 이제 그 팜 파티도 하고 가든 파티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꽃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거 이제 이유를 몇 가지 과거에 이거 전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기분도 언짢지만 우리 체내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실험할 수가 없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쥐를 이제 전기 송곳으로 자극을 주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죠? 코티졸 농도가 쭉 올라가는 쥐, 20마리를 갖다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자에다 5마리. 얘처럼 꽃들도 뭐 아시아틴 나리, 오리엔탈 나리, 뭐 국화, 장미, 1시간 뒤에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꽃이 없는 그냥 그 이게 열받은 쥐만 있는 상자의 쥐들은 상태가 빨리 꺼내달라고 막 긁어요. 그리고 거의 꼭지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혈중 코티졸 농도를 체크해 보니까 한 시간 전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두 시간쯤 지나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꽃하고 있는 이 아시아틱 나리와 같이 있는 쥐들은 어때요? 다섯 마리가 우야 해피 이러면서 다시 포기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역시 이제 아까 그 코티졸 체크해 보니까 바닥에 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식물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예요. 뭐 향기 또는 이제 식물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광합성. 우리 사람은 생존 자체가 숨을 쉰다는 게 이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지만 식물은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광합성이라는 거 알죠? 우리 식물 하는 사람 전부 다 아는데 광합성이라는 걸 하는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물은 못 살아요. 아주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 자기 몸을 만드니까 이산화탄소, 햇볕, 물 이걸 믹서해가지고 자기 잎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포도당이고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들이 그 광합성 산물이에요. 살아있는 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주는 것들이에요. 엄청난 역할이죠. 동물하고 식물하고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이 식물과 함께 살아야 될 기본적인 이유예요. 여름에 덥다고 전부 다 밀폐하고 에어컨 틀죠.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올라가요. 겨울에 춥다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창문 열면 또 그냥 밖에 냉기가 오거나 미세먼지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게 이제 미국 원예학 계지에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미국 원예학 계지에서 이제 상당히 우수한 연구 결과다 해서 이제 우수 논문 연구상도 받고 지금 전 세계 초등학교에 왜 실내 정원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 과학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연구 결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들인데 수학 시험 볼 때 저희 수원에서 저희 그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5학년들 수학 시험 볼 때 저 나리꽃이 있는 데서 시험 보는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 허던 대로 하는 애들, 이제 침 가지고 이제 그 코티졸 체크하면서 보니까 이쪽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적이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애들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 시험을 본 거예요. 연구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사람들은 식물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제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은 거의 밖에 안 나갔죠. 거의 실내에 살아요. 밖에 나오면 너무 더운 거예요. 뭐 지구온난화 영향도 하지만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다 닫고 에어컨 트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거의 한 60%가 어떤 실내 공기를 먹고 사느냐가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컨대 하고 교실에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막 숨쉬고 말하죠. 금방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 올라가는 거죠. 빨리 환기시켜야 돼요. 환기시키려고 문 열면 초미세먼지 막 미세먼지 막 들어오고.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식물이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이제 식물이 그런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내뿜는 그 내뱉는 이산화탄소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분해돼서 나오는 CO2 이걸 가지고 이제 물하고 햇볕 이 입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광합성이라는 걸. 우리 사람은 광합성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사람은 뭐 녹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 광합성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식물이 없으면 사실은 죽은 목숨이죠. 모든 식물들이 다 해놓은 광합성, 산물을 우리는 먹고 자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맑은 산소 분자를, 이 광합성을 한 번 할 때마다 여섯 개의 산소 분자를 내뿜어주는 거죠. 우리 농업은 사실 생명과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광합성, 이런 거 보고 식물은 우리 하늘이 준 천연 공기 청정기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식물들을 음이온도 막 배출해요, 음이온. 여러분들 그 여름에 냇가에 가서 이렇게 발 담그고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거 하고 또는 뭐 맥주 마시는 거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에 편의점 가가지고 술 마시는 거 하고 어떤 게 술 맛이 좋던가요? 뭐 안 먹어서 잘 모르겠죠. 주로 밤에만 마시니까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거기서 술을 먹으면 3배를 더 마셔요. 3배. 물 속에 있는 음이온 때문에 마시자마자 알코올 분해가 막 돼요. 근데 식물은 어떻게 음이온을 배출할까요?
우리 사람은 더우면 어떻게 되죠? 땅구멍을 털어서 수분을 배출하죠. 그리고 이제 배출한 만큼 물을 마시죠.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호흡을 거칠게 되는데 호흡할 때 구역을 열어서 물을 막 배출을 해요.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때 음이온들이 같이 튀어나와요. 식물이 많을수록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음이온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식물에.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실내에 식물이 있는 공간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자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만 2천 불이라고 그러는데, 1인당 GDP가. 그 정도 되면은 이렇게 늘 주변에 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집에 꽃이 있으면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이게 무슨 꽃이야? 향기도 있네? 소위 가족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 역할을 해줘요. 남편도 회사 갔다 오더니, 여보, 이게 무슨 꽃이야? 예쁘네.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대화의 소통이 열리는 거죠. 이거 식물이 없어 봐요.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왔어! 하고 뭐. 쳐다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독일에 출장 중에, 이게 커피 한 잔하고 샌드위치 파는 한 6,000원? 굉장히 싼 집이에요. 테이블마다 다 꽃이 있는 거예요. 무슨 꽃이에요, 저게? 거 봐라. 거베라죠? 거베라. 저거 값으로 따지면 300원도 안 돼요. 2주 동안 썼어요, 2주 동안.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식당에 부산은 지금 뭐 어디 한 3만 원짜리 어디 한 식당 한정 식당 가면 꽃이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볼게요. 다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까 1인당 만 원도 안 사는 나라에서 무슨 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3만 불 되면 지금 이 정도 제비는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네덜란드 모습이에요. 제가 네덜란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방문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원을 안 가꾸면 옆집에서 고소를 해요. 여기 풀만 우거졌다 그러면 온갖 들짐승도 우르그래가지고 동네 균을 막 병균 퍼뜨리는 온상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바로 벌금이 나와요 시에서. 무조건 식물을 그러니까 아주 잘 가꿔요 또. 저기는 그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발코니에 기본적으로 다 꽃들이 있죠. 저게 지금 이제 그 제라늄 종류인데 또 앞에 안개나무 같은 이제 정원수 예쁘죠. 저거는 이제 독일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딜까요? 이거는 일본의 일본. 일본의 대마도예요, 대마도. 대마도면 사실은 굉장히 깡촌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홍도? 이 정도 깡촌인데도 공간만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가 뭐 정치인들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1인당 꽃도 한 10만 원 정도 사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정서적인 그 이렇게 GDP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충분히 이 정도 재배는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전부 다 아파트에 사니까. 흙을 못 받고 사니까요. 전부 다 아마 지금 3만 불 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도시에 아파트 집중으로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아파트가 정말 도시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소득자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 사는 데가 아파트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예요.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풍요로워졌는데 정서적으로는 아직 많이 이제 좀 낮아서 그런 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식물은 살아있죠.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우리가 기른 상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물 안 주면 죽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 자연에 있는 나무도 생각하면 알아요. 그냥 우리 사람하고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할미꽃 얘는 풀사틸라 코리아나예요. 저 소나무는 뭐 피너스 덴시플로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학명, 속명 플러스 종명을 가진 생물 종이죠.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냥 생태계의 생물 종 중에 하나이네요. n분의 1인 거예요. 이게 자연을 구성하는 n분의 1이다.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생물 종이다. 배추가 그렇고 파가 그렇고 무가 그렇고 딸기가 그렇고 표현 방식이 틀려가지고 서로 의사교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도 해가 안 되죠. 우리 한국에 있는 자작나무하고 시베리아에 있는 자작나무는 아무 문제 없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해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화학 언어, 우리가 케미컬 워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말로 하지만 주로 향기, 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나마 좀 어떤 식물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면 최대한 이해해야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친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정세수 선생님하고 친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먼저.
그죠? 철수가 정확히 이름을 불러야 되죠. 할미부한테 할아버지 거 하면 할미부이 상처받겠죠. 그죠? 정확히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제가 철식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식이 제가 소주 타입인지 막걸리 타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소주입니까? 이게 근데 할미꽃이 이게 천근성인지 신근성인지, 신근성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근성은 얕게 퍼지고, 천근성은 이식이 잘 돼요. 신근성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아무리 삽질을 잘해도 뿌리가 끊겨요. 이식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할 수 있는 건 이름 정확히 불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얘가 좋아하는 뭐 햇볕, 물, 흙 한 세 가지 정도만 알면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도시동부들이라 그러면 많이 기르는 건 채소류 뭐 한 10여 가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사계절 꽃도 좀 한 100가지만 알면 얼마든지 얘랑 소통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인데, 이렇게 이제 법은 좀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이죠. 이 부산시 도시계획법에 도시라고 정의하는 공간에서 이게 흙이나 아니면 이제 건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활 공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활동. 그런데 농사짓는 목적이 돈을 벌게 하면 안 되겠죠. 비영리를 전제를 해요. 그래서 기존 농업하고 차별화 해놨어요. 농업농촌 기본법에서 농업은 소득을 올려야 돼요. 또 얼마 이상 면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도시농업에서는 그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거 상충이 되면 안 되니까 비영리를 전제를 한다. 그래서 농사짓는 목적이 취미, 여가, 학습, 체험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작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꽃을 가꾸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시농업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보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 농사활동하면서 우리 식구들 먹을 것도 조금 생산을 하고 보고 즐기는 그 다음에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치유농업 이제 힐링까지 하는 단계 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제 생산적인 여가활동이다라고 도시농업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막 비즈니스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땅한 글자가 없어서 그냥 도시농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업이 업업자 뭐 비즈니스 업 뭐 이거인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활동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건강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거 이게 이제 도시농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이게 농업은 혼자 안 되죠. 농업은 또 자연이죠. 자연의 독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민들이 사는 스트레스 일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농업에 다 있어요. 도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먹을거리 이거는 농촌에서 다 하죠. 도시를 만나면서 저런 게 있어요. 냉난방비, 이 건물의 옥상이 녹화가 돼 있다. 그러면 여름에 이 건물의 냉방비가 한 3도 정도까지 다운이 돼요. 온도가 떨어져요. 벽면 녹화까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31% 정도의 냉방비에 절감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연구 논문들이. 그러니까 이 냉난방비 절감하니까 탁월한 거죠. 의료비 하루에 2시간만 텃밭 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면 아플래 아플 수가 없어요. 꽹이질 한번 하는데 뭐 91칼로리가 소비되고 앉아서 고추와 풀을 뽑는데 몇 칼로리가 다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 100배 낫죠. 러닝머신 뛰기 힘드니까 연속 봐가면서 뛰죠. 저 싸가려는 걸 또 저지른 다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보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은 좋아하지만 이 머리는 별로 안 좋아돼요. 마음도 별로 안 좋아돼요. 그런데 텃밭에 이건 생명이거든요. 풀을 안 뽑으면 죽거든요. 고추 좀 따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게 완전히 생명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비 경감, 아까 미래 생명교육, 아까 유치원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아까 에코브릿지 역할을 해줘서 전체를 이제 녹색의 그 생태계의 어떤 축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농업법이 작년에 공포가 됐고 올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올 가을에 올 11월 달에 이제 치유농업사 시험을 처음으로 봐요. 2급을. 이제 본격적으로 애그로 힐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이게 도농 소통 창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 이 주변에 옆에 뭐 기장도 있고 양산도 있고 쭉 인근에 그 시군도 농촌 시군들이 있죠. 여기하고 시의 주요 동별로 이렇게 MOU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은 동사무소 그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1시부터 5시까지 거기서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거죠. 이게 로컬 푸드죠. 그러니까 오고 가고 뭐 이 탄소 뭐 다 필요 없고 비용 다 필요 없고 그냥 농가 생산비 플러스 약간의 이윤
자기 인건비. 소비자들 백화점보다 훨씬 더 신선한 물을 거기서 다 살 수 있어요. 싸게. 예. 이게 파머스 마켓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봐요. 도농 소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부산 사람도 주말만 되면 가고 싶은데, 이게 그 마을에 이렇게 MOU 맺으면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전화해보면, 아, 이번에 우리 민박집에 와. 거기 가면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팜에서 이제 스테이 할 수 있는 이런까지. 이 도농 소통에 또 이 도시농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가 농업을 만나면서 새롭게 농업의 가치, 농업의 부가 가치가 커지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초기에는 도시농업이 꽤 공격을 받았어요. 농촌 농업한테. 왜냐? 이게 그 먹을 거를 자기들이 다 생산해버리면 우리는 어디다 팔아먹으라는 얘기냐? 이런 오해 때문에. 예. 근데 나중에 고추 하나 가지고 이게 계산해보니까 우리 전체 우리나라 고추 재배 면적에 도시농부들이 다 해도 0.1%인가 0.5%인가 거의 무시해도 될 숫자예요. 오히려 이제 도시농업이 확산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농업 중요하네 이런 응원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농업 큰 행사하면 농촌농업팀에서도 다 와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농업이 활성화하면 농촌농업이 좋아지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농산물의 값, 농업의 값인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아는 거니까. 얼마나 농업을, 실제 내가 해보니까 아무나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면 도시에 이쁜 것들은 다 있죠. 그래서 도시를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꽃이 꽃만 살 수 있나요? 줄기도 있고, 그 뿌리가 살아야, 뿌리가 건강해야 꽃이 트여져야겠죠. 농촌이 건강하지 않고는 도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식량을 100% 외국한테 의존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한 방에 훅 가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아까 식량 자금이 적어도 한 40% 이상, 현재 우리나라 23%.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그냥 수입산 사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민들만 우리 신토부리에게 우리 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얘기하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도시 농부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건강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라는 얘기를 좀 더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원래 농업은 식량 생산하죠. 근데 그 외에 이런 다양한 다원적 가치가 있는 게 농업이에요. 이게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제 다 만나게 되는 것들이죠. 이건 조금 더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처음에는 우선 태어나가지고 우선 하루 세끼 먹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이거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눈 것들인데 그 다음에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특별히 이 걱정을 안 해도 꾸준하게 안정감을 취해요. 그게 안전을 취하는 욕구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 자기는 소속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스스로 뭐 할 생각보다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학 졸업만 하면 막 취업하려고. 어쨌든 소속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현재 2단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먹는 거 보면 거의 지금도 TV에서 먹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2단계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 내 정체성 이걸 확보하려고 그러지 요 정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근데 더 고수들은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 살아요. 그게 이제 자기 자아 실현이죠. 이게 우리 도시농업의 5개 단계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그냥 먹을거리에서 재배하는 정도 오다 보니까 지금 한 1, 2단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거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숙이 되면, 왜냐면 지금 외국에서는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 미국의 도시농업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그래요. 독일 도시농업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도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자연과 교감하지? 이게 거의 자기들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형태예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이런 이제 텃밭에서 이제 주말 농장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게 교육형 도시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접 뿌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잎은 예쁜데 뿌리가 어떻게 생겼지?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얼굴이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막 속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속은, 속의 결과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뿌리도 관찰을 하고 애들끼리 서로 밟으면 안 되고 서로 상대가 싫어.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회성까지 생기는 거죠,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정원을 가꾸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도시농업이에요. 우리가 원예, 채소, 과수, 화해를 원예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 작물을 기르는 것은 다 생산 원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우리 생활에 활용하던 건 다 생활 원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 가꾸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 농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현명한 주부들은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있는 용기들 갖다가 직접 씨앗을 뿌려서 식구들 먹을 거 해보는 거죠. 아니면 좀 더 현명한 사람은 저렇게 이제 소위 수경재배라고 그러죠. 저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좀 요즘 좀 잘 나가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식집인데 라면 전문점이에요. 그런데 이 실내 식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숲속에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밖에 주소 있어요.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에 실내 식물을 요즘에서 그린 카페 여기처럼 이제 자꾸 실내 우리 이제 그린 오피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어디 술집에도 보면 식물이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해요. 그게 아까 음이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 이제 옥상에서는 이렇게 주민들 모여서 소위 우리라고 하는 같이 상추도 기르고 또 반상회도 하고 여기서 아니면 이제 아파트에서도 저렇게 이제 좋은 이제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웬만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게 전부 다 중요한 도시농업이죠.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한 마을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이제 계층이 틀리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손녀한테 어린이한테 이제 이 자기가 아는 할아버지 모습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 얼굴이 눈하고 눈인지 눈썹인지 입인지 콘지 이게 내가 아는 할아버지 모습이 다예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농사 활동을 같이 해요. 뭐 상추도 기르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발표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할아버지 그렸더니 저렇게 잘생기게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완전히 자기의 최고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막 손녀 같은 애들이 이름 불러주니까 할아버지도 자존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 우리 농사활동의 효과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워낙 농업을 주변에서 이제 흔히 봐서 이런 걸 잘 못 느끼지만 그다음에 이제 농업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치유 쪽에서 요즘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수용자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농진청에 이게 전문 그 농사로라고 하는 농사나무기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꽃은 꽃에 대한 디테일은 좀 생략을 하고 아까 할미 꽃도 좀 얘기를 했고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사람하고 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생존 능력이에요. 살아가는 밥도 꽃들은 가만히 서서 먹고 살죠. 그죠? 우리는 막 움직여 먹고 살죠. 그럼 누가 고수해요? 식물들이 훨씬 고수해요. 가만히 서서 먹고 사는 게. 우리는 말로 하지만 식물들이 향기로 대화를 한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죠. 자극. 뭐 자극에 대한 반응도 우리는 그냥 직접 대응하지만 식물들은 천적까지 활용한다. 증식도 우리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여성들은 많이 이렇게 애들 낳아도 20명이에요. 근데 식물들은 거의 세포 단위에서 자기 증식력이 있어요. 아까 뭐 공기 중에 있는 우리는 배출하지만 CO2 다 흡수를 해주고 환경도 지속 가능하게 해주고 전부 다 식물들이 우위에요. 우리는 식물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핵심은 이제 광합성인데 이건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식물들도 보니까 어떤 것은 암모니아 흡수만 잘하고 어떤 것은 일산화탄소 흡수를 잘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컨대 암모니아 흡수 잘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에 배치해라. 일산화탄소 흡수 잘하는 건 부엌에 배치해라. 거기 연소기구 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기능화돼서 상당히 지금 많이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죠. 정원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꽃담원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당신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냐 라는 얘기는 집에 정원이 있는지 사느냐 이거예요. 뭐 싱글이냐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정원의 정자가 우리 가정의 정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정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실내 정원이든 아까 텃밭이 됐든 뭔가 흙이 있는 그런 베이스가 이제 있어야 된다. 정원을 가꾸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마음까지 이제 건강해지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다. 이제 지농업을 조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농촌은 다 자원들이에요. 뭐 벼도 있고, 뭐 축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어 문화 자원도 이런 걸 활용해서 직접 치유에 활용하는 그래야 경제적인 이윤 창출을 하는 업, 이게 치유농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평생을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못 사니까 늘 어떤 그 아픔 속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농업으로 다 상당히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도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런 정도의 좀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싶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하면 저게 이제 꽃들이 지금 사는 방법이에요. 꽃과 나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비 관점에서 자기를 본 꽃만 살아남는 거죠. 꽃은 못 움직이니까. 나비가 자기를 선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관점이 내가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방송국 국민들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면, 방송국 관점에서 국민들을 보면 정답이 안 나오죠. 공무원 관점에서 시민들을 보면 정답이 안 나오죠. 시민들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내가 뭐 할 일 튀어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꽃처럼 산다는 것은 관점이 내가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나를 보는 그런 게 이제 꽃처럼 사는 첫 번째다. 쉽지는 않지만 이게 살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수국 같으면은 하여튼 최대한 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꽃까지 만들죠. 호객행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삐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 향기가 있거든요. 앉아보니까 꿀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게 이 자연에서 꽃들의 세계예요. 또 식물도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영양생존이 있고 생식인형이 있어요. 그 경계가 꽃이에요, 꽃. 꽃이 피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꽃이 아무나 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기 가지를, 껍질을 벗기는 여기만 내년에 꽃눈이 와요. 저게 어른이 되는 사인이죠. 절대 그냥 어른이 안 돼요. 자기 껍질을 찢기는 고통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자, 이런대로 하고. 그래서 이 꽃처럼 산다는 것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냈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면 저기를 보면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한 30여 가지 정리해서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어쨌든 현재는 우리는 먹거리 중심이에요. 도시 농업이. 예, 그래서 먹거리를 이제 조금 이제 지금 한 10년쯤 됐으니까 이제 벗어나서 보고 느끼고 이제 치유까지 가는 그런 이제 생활형 도시농업 쪽으로 이제 턴을 해야 된다. 그게 현재 이제 오늘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어쨌든 집에 주말 농장이 하나 있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흙을 밟을 수 있고 식물들하고 이렇게 직접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이 좀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물종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적어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더구나 지금 도시에 산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연과 교감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말 농장이고 우리 텃밭이고 우리 정원이고 그것도 없으면 공원 같은 데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농업이 좀 더 우리 생활 농업 속으로 생활 속에 좀 더 침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